트와이스 멤버 채영이 타투이스트 치마사와 핑크빛 열애설에 휩싸였습니다. 6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엔 채영과 타투이스트 치마사가 열애 중이라는 증거 사진들이 올라왔는데요. 어떤 근거로 열애설이 터진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열애설을 주장한 네티즌은 이들이 프랑스 파리 여행을 함께 다녀왔다며 두 장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들은 똑같은 모양의 커플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요. 또 글쓴이는 채영과 치마사가 커플링으로 보이는 같은 디자인의 반지를 착용했다는 점, 치마사가 그린 누드 크로키 속 여성이 채영과 유사하다는 점, 치마사 SNS에 올라온 사진 속 여성의 신체가 채영으로 추정된다는 점 등을 조목조목 짚으며 두 사람의 열애가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채영은 트와이스로 활동하면서 이 반지를 줄곧 왼손 네 번째 손가락에 껴왔습니다. 또한 치마사가 그린 누드 크로키 속 여성은 채영과 같은 위치의 점이 있습니다. 또한 치마사의 사진을 찍어주는 여성과 채영이 같은 위치에 문신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열애설의 신빙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채영의 동생이 치마사의 SNS 계정을 팔로우하고 있다는 점도 두 사람의 핑크빛 열애설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대형마트 목격담도 나왔는데요. 한 누리꾼은 두 사람이 대형마트에서 나란히 장을 보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여성의 얼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 여성이 채영이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쓴 모자와 같은 모자를 쓰고 있고 머리색 역시 모어 앤드 모어로 활동할 당시 채영과 같아 더욱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사람의 열애설에 힘을 싣는 증거가 계속 나오는 가운데 소속사 JYP 엔터테인먼트는 별도의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는데요. 트와이스 채영의 열애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